슬픔. 자, 봅시다. 이과. 맞죠? 이과. 뭐 알다시피 우리 교재에서 제대로 됐나 보자. 보면은 됐어요. 볼게요. 우리 시사박 중학교 3학년 2과 맞지? 네. 진도 나갈게. 1과는 저번 시간에 진도로 나갔었고 2과 오늘 진도 나갈 거예요. 같이 보면 Hi, my name is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맞지? 네. 뭐 내 이름은 김민이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되게 중요한거든? 자, 봐봐. 이렇게 하면 보이냐 혹시? 네. 좀 약간 이렇게 할게. 어, 난 나오니까 보자. 그러면은 여기 I have been living 되어 있는 거 보이죠 맞지? 여기를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have plus pp 이제 이거 뭐라고 했지? have plus pp 뭐 자, 현재 완료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어?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었어? 뭐뭐 해왔다 라고 했었지. 이거 우리 다 했던 거잖아. 문법 시간에. 맞나, 아니가? 뭐뭐 해왔다라는 현재 완료였고,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ing는 뭐죠, 이거? 어, 진행형이죠, 맞죠? 뭐뭐 하는 중이다. 맞나, 아니가? 자, 이제 뭐냐면 요 두 개가 합쳐진 거야. 자, 어떻게 합쳐지는 거야? have에다가, 맞지? pp 자리에 뭘 넣은 거야? 비동사를 넣은 거야. 자, 비동사의 pp가 뭐냐면, 빈이거든. 아, 네. 거기 뒤에 ing 붙인 거야. have been ing가 되는 거지. 네. 이해 가니? 네. 자, 그럼 해왔다랑 하는 중이다의 뜻을 합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합치면 어떻게 됐고? 하는 중이다. 뭐뭐 해오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중인 거야. 그래서 나는 살아오고 있는 중이다. 해서 아직도 살고 있는 거야. 네. 어디에? 미국에 3년 동안. 됐나? 자,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현재 완료 진행형 동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세요. 다음 볼까? 다음에 since my family moved here 하면서 봐봐. since 뜻이 뭔 줄 알아요? 동안에? 뭐뭐 한 후에다. 알겠지? 네. 그래서 나의 가족이 moved. 자, 나의 가족이 주어고 move가 동사제. 네. 내 가족이 옮겨온 후에 여기 맞지? 그 후에 나는 have experienced 마찬가지지. 동사이자 have pp 현재 완료지. 나의 가족이 옮겨온 후에 나는 뭐 해왔다? 경험을 해왔다는 거예요. 뭐를? 많은 cultural 문화적인 differences 차이점을. 자, 그렇죠, 놓자. 어디? between. 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between 한국. 아, 이렇게 가로쳐 놓으라. 나는 가로를 쳤는데 왜 줄을 치냐. 됐나? 네. 그 다음 봐봐. I would, 어쩌고저쩌고 되겠지, 맞지? 네. 자, 여기서 would like to 밑줄 쳐놓고. would like to가 뜻이 뭐냐면,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잖아. 네. 그래서 뭐 하고 싶다? 나는 공유하고 싶다. 뭐를? some of them. 몇몇의 그것들 중에. with you. 니랑. 맞지? 네. 자,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그것들. 어? 오, 잘했어요. cultural. 맞지? 네. cultural differences. 맞지? 네. 맞나, 니가? 맞아요. cultural differences가 them인가 알고 있지? 네. 알아놓으세요, 이거 기본적으로. 네. 좀 내려가도 되겠나? 네. 내려보면 look at this shirt에서 보세요, 이 셔츠를. 아, 좋아합니다, 나는 이 말이지. 네. 자, 이거 뭐냐면 실제로 쓴 건 명령문이지만 이게 진짜 명령의 의미일까? 아니요. 그건 뭐겠노? 그냥 말하는 약간 이런 의미인 거야. 이거 한번 보세요. 약간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이 셔츠 한번 보세요. 오, 진짜 예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 알아도. 네. 그다음에 it looks nice에서 그거 보이네요. 참 좋게. 네. How much is it? 얼마나 비싸요? 하니까 it's $19.99 돼 있지 맞지? 네. 센트가 뭔 줄 아나? 돈의 단위 중에서.
자, 쉽게 얘기할게. 네. 달러가 1,000원짜리라고 생각해,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센트는 동전이라고 생각해.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개념이. 네. 19달러엔 99센트면은 쉽게 말해서 거의 20달러 아이가. 20달러면은 대충 한 3만원, 25,000원 정도 하겠네. 대략. That's not expensive. 어? 비싸지 않네. 그러니까, Yes, I agree. 네, 나도 동의합니다. I want to buy it. 나는 뭐 하고 싶다? 사고 싶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 없죠? 계속해서. 네. That will be $21.20 돼 있죠. 네. 그러면 그것은 될 것입니다. 21달러와 20센트가 돼 있지. 네. 자, 이제 말이 바뀌지. 네. 아, 처음에 몇 달러라고 했어, 위에? 19달러 99센트를 해놓고, 나 이거 살게요 하니까는 갑자기 말이 바뀌지.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 Really? 하고 나서. 하지만, price tag. 얘가 주어죠? 네. 가격표가 says. 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볼래? 가격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뒤에 또 뭐가 나와? 그것이 오직 19달러 99센트라고 라고 돼 있잖아. 네. 자, 주어동사가 지금 몇 개야? 두 개. 이러면 돼? 안 되잖아, 맞지? 근데 이 문장 맞으니까 쓴 거 아니야? 네. 왜? 자, 이렇게 주어동사가 두 개 이상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 가죠. 자, 봐봐. 나 봐봐. 주어 동사가 두 개 이상 쓰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결해주는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요. 여기서 접속사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봐봐. 그럼 자, 여기. 맞지? 네.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접속사가? 네. 대시든, 맞지? 네. 접속사가? 미안.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생략된 거지. 네. 여기까지 이해가? 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네. 넘어가도 되나? 네. 자, 지금 여기서는 이 접속사가 생략된 포인트, 요 부분에 체크 좀 해라. 네. 알겠지? 네. 요 부분. 쌤, 뭐, 무법적으로 조금 중요한 부분을 굳이 따로 좀 체크해주는 거야. 알겠지? 네.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여기 in America, 미국에서는 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잖아, 그죠? 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states는 우리 그걸 말해요. 주인 거 하나? 대부분의 주에서 사람들은 뭐 합니까? 지불을 합니다. 뭐를? 세금을 they 그들이 뭐 할 때 살 때 어떤 제품들을 they 줘야지. 네. 자, 이것은 불립니다. 뭐라고? sales tax. 이게 뭔 줄 아니? 세금. 그러니까 tax가 세금인데 sales tax 뭐겠나? sales가 뭔데? 세일. 아, 그 세일은 콩글리시야. 외국은 세일이란 말을 쓰지 않아. 디스카운트라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세일합니다 할 때 그 세일은 할인해 주는 거잖아. 네. 맞지? 근데 세일은 영어로 할인이 아니야. 세일은 영어로 판매야, 판매. 아, 네. 알겠지? 네. 판매 세금인 거야. 알겠어요? 네. 세일은 판매란 뜻이에요, 판매. 그래서 이 판매 세금은 맞지? 네. rate. 아, 미안. 판매 세금 rate까지가 주어네. 맞지? 네. 이거 rate가 뭐냐면 비율 또는 율 이런 뜻이거든. 네. 와,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생산율. 뭐 있잖아. 뭐 증가율 할 때 그 율을 rate라고 해요. 그러면은 판매 세금의 비율은 뭐 하대? 다릅니다. 네. by state에서 by 여기서 뭐뭐 마다 이렇게 되겠죠. 맞지? 네. 주마다. 우리나라는 그게 포함돼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원짜리 물건을 사잖아. 네. 그러면 그거는 만원짜리 안에 물건값에 세금까지 포함된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 근데 외국 애들은 그렇지 않아. 외국 애들은 만원이면 그 만원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세금 별도야. 그래서 세금이 붙으면서 아까처럼 되는 거야. 더 비싸지. 더 비싸지는 거야. 이해 가니? 네. 외국 나가면은 처음에 진짜 계산 안 되거든. 싼 줄 알고 집었는데 걔 세금 넣어버리면 좀 비싸. 막 그런 경우가 많아. 다시. 이 판매 세금의 비율이 대입니다.
체크해놔요. 이게 대입니다. 으흠. 알겠지? 네. 이 판매 세금의 비율이 range가 뜻이 뭔지 아나? 동사인데. 바뀌거나. 범위를 이루다. 됩니다. 알겠죠? 네. 범위를 이룹니다. 라는 거예요. 이 판매 세금이 범위를 이룬대. from 동그라미 to 동그라미. 어디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라잖아. 맞지? 어디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판매 세금 비율은 범위를 이룹니다. 어디에서? less than 1% 하면은 1% 이하에서부터. 맞지? 네. More than 10%, 10% 이상까지. 이해가니? 네. 우리 이걸 뭐 개별 소비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한글로는. 알겠지? 네. So, 그래서 when you buy goods 해서 네가 뭐 할 때? 네가 살 때 어떤 상품을 미국에서, 맞지? 네. 너는 아마도 need to pay 뭐 할 필요가 있다? 지불해야 될 필요가 있죠. More than the price. 그 가격 이상보다. 어디에? 그 태그에 있는. 이해가니?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cultural differences가 나왔죠. 네. 그 다음 봐봐. 뭐 별거 아니야. 제시카랑 민이랑 얘기하는 게 보면 안녕 뭐 미스터 존슨 안녕 미스터 존슨 하고 있지. 맞지? 네. Hi 제시카 뭐, I'm 미니 뭐, How are you? 하는데 Fine thank you. 뭐 이까진 다 쓸데없는 소리야. We are here for a burger 돼있죠. 우리 여기 있대. 햄버거 때문에. Enjoy your meal. 이거 뜻이 뭐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어 라는 거지. 그러니까 존슨이 thank you, you too, 너도 하고 나서 제시카 Why did you wave to Mrs. Johnson 돼있지 맞지? 네. Wave 뜻이 뭐고? 손을, 손을 흔드는 거지 맞지? 네. 자, 요 문장 이렇게 의문문 만드는 거 잘 알아놓으세요. 자, 생각해봐. 원래 문장을 생각해봐. You waved, 아니라, 네. verb입니다. 알겠죠? 네. to, 이렇게 되어 있었겠지. 네. 그거를 지금 why를 사용해서 의문문 만들어 준거 아니야. 아, 네. 맞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하세요. 적지 말고. 알겠지? 네. 넘어가도 되겠나? 네. 별거 없어서 넘어갈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in America 나올 거야. 네. 하였나요? 네. 보면 미국에서 사람들은 맞지? 네. 종종 뭐 한다? 종종 greet 인사를 합니다. 서로 by waving 뭐 하는 것에 의해서 손을 흔드는 것에 의해서. 자, 봐봐. by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 ing 나왔지. 이 ing는 뭐겠어 그러면? 동명사야지. 전치사 다음에 ing 나오는 것은 동명사밖에 없으니까. 됐나? 네. 내가 이걸 왜 찍냐면 이 과에서 네. ing 동명사가 핵심이야. 같이 봐봐. waving. 자, 주어 자리에 문장 맨 앞에 ing 왔는데 뒤에 동사 있어 없어? 어? 있어요. 뭔데? 아니 뒤에 동사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is not regarded는 동사가 아닌가 봐. 있어요. 있잖아. 맞지? 네. 나 봐봐. 그럼 주어 맨 앞에 문장 맨 앞에 ing가 있는데 뒤에 동사가 있어. 그럼 이 주어는 뭐야? ing는 뭐야 이거? ing 이거 우리 구문독해 파트 1에서 했던 거잖아 이 사람아. 맞지? 네. ing가 문장 맨 앞에 왔는데 뒤에 동사가 있어. 그럼 ing는 뭐야? 하는 거. 동명사 아니야 그러니까. 맞지? 응. 맞나 내가? 맞아. 이 사람 뭐 하노? 머리가 너무 아픈데. 왜? 왜 머리가 아픈데? Waving to an older person 해서 뭐 하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이 아니 자 손을 흔드는 것은이지. 네. 나이 든 사람이 흔드는 거야. 나이 든 사람한테 흔드는 거야. 나이 든 사람한테. 그래, 제대로 해야지. 네. 손을 흔드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그것은 자 원래 원형이 regard가 뜻이 뭘까? 무례함. 어? 무례함. 아니야. 여기다라는 동사예요.
알겠어요? Regard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라는 동사예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봐봐, 앞에 봐. 비동사 플러스 PP지. 비동사에다가 PP 같이 더해지면 어떤 거죠 이거? 이거 뭐죠? 비동사 플러스 PP 뭐죠? 수동태요. 수동태 동사요. 맞나 아니가? 그래서 어떤 뜻을 가지노? 뭐뭐 되다, 뭐뭐 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지? 했던 거죠. 태일치 했나 안 했나 동사에. 수일치, 시제일치, 태일치 다 했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그때 우리 강의 그거 들었던 거야. 봐, 지금 하려니까 막상 기억 안 나지? 의미 없는 거야. 여겨 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어떻게? as rude. 무례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상한 거지. 아,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할머니, 할아버지 왔는데, 아, 할아버지 안녕. 좀 뭔가, 맞지? 좀 예의 없어 보이잖아. 근데 외국 애들은 전부 다 뭐야? you 아니야, 그냥. 그런 것들이 그렇게 무례하다고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안 느껴지지. 안 느껴지지, 맞지? 그래서 네가 뭐 할 때? 올 때, 어디에? 미국에. 유미. 어, 잠깐만, 팔에 걸려서. 오케이, 계속 볼게. You may feel uncomfortable 돼 있죠. 네가 미국에 올 때 너는 느끼지? 느낄 것이다. 맞죠? 네. 어떻게? 불편하게. 불편하게. 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 잠깐. 네. 그게 뭔데? 어, 그 손... 아메리카... 응? 이거 저거나. 이 그게 뭔데? 문화... 아니 그냥 그게 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대. 그게 뭔데? 아니 뭘 없어. 앞에 얘기했으니까 이시지. 그래! 웨이빙! 맞지? 손 흔드는 거! 하지만 Why don't you try에 대해서 Why don't you 한 뜻이 뭐고? 어, 하는 게 어떠냐. 응. 뭐뭐 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죠, 맞지? 네. 뭐 하는 것이 어때? 너는 can wait 뭐 할 수 있어? 흔들 수 있다. 흔들 수 있대요. 그리고 뭐 할 수 있어? 웃을 수. 웃을 수 있대요. 누구한테? 나이 많은 사람이... 어, 사람에게, 맞지? 네. 근데 자, 봐봐. 뒤에 가로치세요. Working, walking on the street. 체크해놓고. 자, 여기서 walking에 체크해놓으세요. 얘는 동명사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외워줘라, 알겠지? 동명사가 아님, 알겠지?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재 분사 ing라고 해요. 뜻이 달라.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었잖아. 네. 얘는 뭐뭐 하는,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을 가져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은 언제 동명사였고 언제 현재 분사였냐를 구분하는 것보다 동명사가 맞니 아니니를 묻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거야. 자, 그럼 동명사는 언제 나온다 했죠? 동명사는 첫 번째 문장 맨 앞에 나옴, 그리고 뒤에 동사가 어떨 때? 있을 때지. 넌 아니가? 두 번째 동명사 ing 앞에 뭐가 있었노? 동사 전치사가 있을 때. 맞지? 네. 그러니까 선생님 동명사라는 건 지울게. ing 앞에 동사나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뭐다? 동명사다. 근데 질문, 지금 elderly man 하고 나서 walking 나왔잖아, 그죠? 자, ing 앞에 이게 문장 맨 앞은 아니지. 근데 그 앞에 동사나 전치사가 있나요? 그것도 아니지. 그럼 얘가 동명사는 아니겠지. 맞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나? He may way back. 자, 그렇게 웃어보고 팔 흔들어 봐라. 그렇게 하면 그는 아마도 뭐 할 것이다? 다시 손을 흔들어 줄 것이다. 이래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다음, Minhee, try this apple pie. Minhee야, 이거 먹어봐. 이 말이지. 여기서 try가 진짜 그냥 시도하고 노력하는 거가? 먹어보라는 거지? 그 다음에 no thanks 하고 난 다음에 I don't want to. 나는
원하지 않아. 안 먹을래? 맞지? 네. Why not? Why not 뜻이 뭐야? 왜? 어? 왜 안 먹어? 약간 이런 기념이야. 뭐 어때? 아, 야, 그렇지, 맞지? 네. 뭐 어때? 그 다음에 형광펜 치세요. 자, 웃기지 않아? 야, 뭐 어때? Don't you like라고 하지 않고 원래는 Do you like라고 하지 않냐?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우리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부가 부정 뭘까? 부가 부가 의문 알겠지? 네. 또는 부정 의문문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물어볼 때는 do you 또는 are you, is you가 맞지? 네. 자, 이거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뭐뭐 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때 쓰는 거야. 네. 이해가니? 할 때. 그래서 너 안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너 좋아하지 않니? 애플파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자, 질문.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야. 항상 어려운 건 뭐다? 그 대답입니다. 자, 생각해봐. 지금 yes라고 했지? 네. 자, 질문. 그럼 얘는 애플파이를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해. 어? 좋아해. 안 좋아하나? 좋아하나? yes라고 했잖아.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좋아해. 자,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알겠지? 한국어랑은 달라. 우리는 자 뭐에 집중하냐면 이 don't에 집중해요. 무의식적으로 맞지? 하지 않는데 yes 했으니까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꼬아서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뭐뭐해? 동사 뒤로만 생각해라. 알겠어요? 동사 뒤로만 생각해라. 애플파이를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그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앞에 don't는 대답에서 신경 쓰지 않는다. 이해가니? 됐나? 자, 그럼 질문 yes면은 뭐야? 좋아합니다. 어, 애플파이를 맞지? 네. 이거 이런 의미인 거지. 뭐야? I like apple pie 이거야. 네. 맞죠? 네. 그러니까 yes, no 만약에 no라고 했으면 나는 애플파이를 좋아하지 않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나? 네. 중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네. 그래서 then 그러면 네 좋아하면 try some 뭐 해봐라? 먹어봐라. 먹어봐라. It's delicious. 그것은 맛있다. 그러니까 no 아니 I just said 나는 그냥 방금 말했다 뭐라고 그냥 먹기 나는 싫어한다고 애플파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봐봐 상황이 이런 거야. 앤디는 얘는 무슨 문화권이야? 미국 문화권이야. 맞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부가 의문문에 맞지? 또는 부정 의문문에 대해서 답변이 맞지? 한국의 문화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린 봐봐. 아, 너 애플파이 싫어하지 않냐? 아니면 너 애플파이 좋아하지 않냐? 그러면 언니 뭐라고 해야 돼?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냐? 라고 물어보면 나 뭐라고 해야 돼? 네 라고 해야 돼? 아니요 라고 해야 돼? 자 봐봐 내가 너한테 한글로 물어보는 거야 이거 영어가 아니야 한글로 너한테 너 사과 애플파이 안 좋아하냐? 라고 하면 너 뭐라고 해야 돼? 좋아합니다. 아 뭐라고 해야 돼? 네 아니요야 봐봐 봐봐 한국어로 생각해 봐봐 너 애플파이 안 좋아하냐? 네. 하면 안 좋아하는 거잖아. 네. 한국은 그렇잖아. 아, 네. 너 애플파이 안 좋아하냐? 아니요? 라고 하면 좋아하는 거잖아. 네.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라고. 방금 내가 알려준 이 yes는, 맞지? 이 미니가 말한 yes는, 뭐야? 한국식으로 생각해. 알겠지? 근데, 얘는 뭐라, 앤디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영어는 미국식으로, 미국식으로 생각한 거야. 이 좋아하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 뭐 소리야 이래야 되는 거지 같이 서로 네. 이해되니?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넘어가도 되겠나? 네 오케이 넘어갑시다 구경수품